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4년차 김대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에스파지아 캔서 환자에서 사르코페니아의 임상적 결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며 AI를 이용한 체성분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식도암은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암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높고 서바이벌 아웃컴 등의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르코페니아는 근 감소증으로 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서 안 좋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밝혀져 있습니다. 식도암에서도 케모테라피, 서저리 등 치료 후에 나쁜 예후와 관련되어 있다고 연구된 바 있습니다. 사르코페니아 진단은 대표적으로 업도멘 CT를 이용하여 L3 벌테브라 레벨에서 스크레탈 머슬의 양을 측정하고 특정 기준값 이하인 경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AI를 활용한 여러 기법이 발전하면서 CT 영상을 이용하여 체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이 발전되었습니다. 이번 연구 목표로는 식도암 환자에서 AI 기반의 오토매틱 세그멘테이션으로 체성분을 분석하고 사르코페니아를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머슬 매스 혹은 팻 볼륨 등이 식도암의 생존율,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본 병원에서 식도암 수술을 받았던 429명의 환자 중 PET-CT에서 홀바디 톨소 CT가 없거나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이 되지 않았던 환자들을 제외하고 417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메디컬 IP사의 딥캐치로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오토매틱 볼륨메틱 세그멘테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PET-CT에서 활용된 홀바디 톨소 CT 이미지를 이용하여 특정 부위의 스킨, 본, 머슬, 팻, 인터널 오르가 등을 그림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체성분 지표입니다. 먼저 업도멘과 스락스의 범위를 위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각각의 범위에서 스켈레탈 머슬, 바디 팻 면적을 측정하였습니다. 업도멘과 스락스 전체 범위의 평균 머슬 에어리어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표준화하고 인덱스로 정의하였습니다. 각 벌테브라 레벨에서 측정된 스켈레탈 머슬 에어리어를 L3 머슬 인덱스, T5, T7 머슬 인덱스로 정의하였습니다. 소락스의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기준이 없어 니플 근처의 레벨에서 비교적 머슬이 많은 부위를 기준으로 정하고자 했고 이에 T5, T7 레벨에서 평가했습니다. 바디 팻 인덱스는 복부의 팻 에어리어를 표준화하여 정의했고 소락스 레벨에서는 팻이 많지 않아 정확한 값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체성분 분석을 통한 인덱스와 임상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평가해보고 이들 중 롱텀 모탈리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상적 변수들 중에 오버올 서바이벌,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환자군의 평균 나이는 65세이며 대부분 남자 환자였습니다. 그레이드 2 이상의 디스파지아가 있던 환자는 12%였으며 퍼포먼스 스트레스 스코어가 1 이상의 환자가 45%였습니다. 기존의 사르코페니아 진단 기준에 따라서는 대략 80%에서 사르코페니아로 확인되었습니다. CT를 기반으로 구했던 인덱스 값들의 메디안 밸류입니다. 남녀로 나뉘어 표시하였고, 여자 환자가 머슬 인덱스가 대부분 낮았으며, 거의 대부분의 인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술 결과입니다. 대략 50% 환자에서 로봇으로 수술하였으며, 67%에서는 서비컬 아나스토모시스 시행하였습니다. 오퍼레이티브 모탈리티는 1.7%였고, 모든 컴플리케이션은 합쳐서 대략 63%였습니다. 체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구한 스켈레탈 머슬 인덱스 업도멘, 소락스, 바디 팻 인덱스들을 클리니컬 팩터와의 관계성을 찾아보았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에서 머슬 인덱스가 낮고 팻 인덱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술 전 디스파지아가 있거나 네오 어주번트 트리트먼트를 받은 환자에서 머슬, 팻 인덱스 모두 평균값이 낮아지는 추세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클리니컬 스테이지에 대해서도 스테이지가 높을수록 스켈레탈 머슬 인덱스, 바디 팻 인덱스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스켈레탈 머슬 인덱스 소락스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에이지에 대해서는 팻 인덱스만 유의미한 관계성을 가졌으며, 나이가 들수록 팻이 많아지는 추세였습니다. BMI 또한 세 가지 인덱스가 모두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으나, 팻 인덱스가 제일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각 인덱스 간에는 스켈레탈 머슬 인덱스 업도멘, 스켈레탈 머슬 인덱스 소락스가 서로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롱텀 모탈리티와 관련된 가장 좋은 예측 인자를 찾기 위하여 ROC 커브를 그려보았을 때 T7 머스 인덱스가 가장 큰 에어리어를 보였습니다. ROC 커브에서 유된 인덱스가 높은 값을 컷오프 밸류로 정하였습니다. 이때 센시티비티 76%, 스페시피시티 44%로 계산되었습니다. 앞서 구한 컷오프에 따라 T7 머스 인덱스를 두 군으로 나누어 카플란마이어 커브를 그렸을 때 이와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머슬 인덱스가 낮은 그룹에서 오버롤 서바이벌이 낮았으며, 머슬 인덱스에 따라 서바이벌 커브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버롤 서바이벌에 대한 다변스 콕스 리그션 분석을 하였을 때, 성별, 퍼포먼스 스테이터스, T7 머슬 인덱스,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컴플리케이션, 인컴플리트 리셉션, 패스로직 스테이지 등이 생존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석하였을 때, 인컴플리트 리셉션, 패스로직 스테이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AI 기반의 오토매틱 세그멘테이션 방법으로 최성분 분석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코페니아 진단에 관하여 기존 알려진 업도미널 머슬 외에 소라식 머슬로도 진단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오버롤 서바이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라식 머슬을 통한 사이코펜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소파지알 캔슬에 대하여 수술 전 체스트 CT 혹은 PET CT를 대부분의 환자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체스트의 머슬 컴포넌트를 평가하고 사이코펜을 진단할 수 있으며 이를 예후 인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